싸기 첫자 어떻게 농부 조금씩. 이걸 야 이거 심어놓으면 감자를 그냥 수확하는 마지막 나오겠는데? 날이네요. 오늘은 두 파트로 나누어 이야기를 야, 하려고 뭐 합니다. 보름 사이에 이렇게 첫 돼? 번째 이야기. 감자의 싹이 났어요. 두 번째 그럼 일찍 이야기. 깨면 되죠. 자연 감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요 반고랑만 요렇게 이야기해 오래 큰것 중에 볼게요. 작은 거 있잖아. 이렇게 싹난 거. 감자의 싹이 났어요. 얘 뭔지 한번 정체를 오늘의 한번 교훈. 감자 캐는 시기 호기냐? 놓치면 이렇게 망해요. 싹 아니야? 호기야? 신랑이 혼자 캐온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해서 산책 겸 근데 쫓아나왔어요. 왜 호기 그렇게 오늘은 났을까? 푹 쉬려 했는데 또 밭에 나오니까 혹 말해? 근질거려서 이래저래 나도 모르게 일하고 있네요. 장마 시즌이 되니까 주말만 되면 계속 비 소식이 있네요. 뭐야? 정체가? 반이랑 정도 남았는데 요걸 못 캐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2주 넘게 못 캐고 밭에 비 맞게 두었더니 달려있네? 감자에 싹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럭무럭 아주 튼실하니 너무도 잘 나네요. 저번 주말에도 한이랑 이거 캤는데요. 이제는 비온 뒤에 그 캐다 보니 흙이 많이 묻어 잘못 있어서 컸다 거실 그래서 바닥에 쭉 펴놓고 선풍기로 안난 일일이 데다가 말렸답니다. 이식하지 마. 그런데 이번 주에도 또 안비 달려. 소식이 있어서요. 토요일 얘를 오전에 비가 수치기 안 하잖아. 오길래 부랴부랴 감자를 나가서 마저 캐고 수수구에서 있어요. 깨끗하게 뽑혀서 뿌리째 일요일에는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가 딴 데다 내린다고 이식하지 마. 해요. 알갱이가 안 달려. 사실은 알갱이가 조금 살 남겨둔 이만하거든. 게 이유가 굳어가지고. 있었답니다. 아, 그래? 자연감자 씨감자를 3월 초에 구매했고요. 조금씩 들고 가. 싹을 한달 넘게 틔워서 4월 7일 되어서 정식을 했답니다. 저희 계획상으로는 110일을 키우기로 예정했거든요. 그런데 6월 중순쯤에 몰랐는데 캐보니 거의 다 자랐더라고요. 수확이 되네. 두 야, 달을 조금 생각보다 넘겼는데 많은데? 말이죠. 감자? 그래서 조금 더 감자 두면 너무 어떻게 많지 않아? 될까 우리? 궁금하기도 해서 테스트 삼아 반이랑 정도를 놔둔 거예요. 줄기와 잎들도 아직 튼실하기도 했고요. 조금 더 두면 알이 더 굵어지겠지 기대도 하면서요. 그런데 가끔 와서 보니 이쪽에다가 노출된 심었었으니까 것들에서 싹이 나오지 그쪽에다가 뭐예요? 이렇게 그래서 쪼개고 이건 아니다 이따가 싶어서 아 멀찍이 부랴부랴 하지 캐게 말래. 되었답니다. 가을 비온 감자는 뒤라서 땅이 그래도 축축하여 거기다가 감자의 똥 흙이 떨어지지 만들어서 않아요. 한 20개만 크게 두 두더니 박스 그래도 이게 몇 캤는데요. 가는 또 거라. 집에 가서 펼쳐놓고 선풍기로 말려야겠어요. 아니면 가? 그래도 교훈 두 가지는 건져가요. 일찍 심었든 늦게 심었든 간에 장마 오기 전에 수확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입줄기에 캐라는 신호가 오면 지체 없이 캐야 우와, 한다는 것. 기법이야. 와, 신기한 거야. 내년에는 이거 어떤 신기한 거 일이 있다? 있더라도 3월 중순 대구에도 이전에 정식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장마지기 전에는 꼭 수확을 하리라 내가 이렇게, 다짐해 야, 봅니다. 아, 왜 봉감자를 하지감자라 새끼 하는지 가졌네. 절실히 깨달았답니다. 우와, 두꺼비지 개구리가 아니라고. 개구리야. 응? 개구리라고? 두꺼비는 덩어리가 이렇게 뽀걱뽀걱뽀걱해. 걔 개구리야? 오늘은 개구리야. 마지막 감자를 수확한 날이에요. 개구리가 아니라니까. 내 그때 이게 말한 게 얘야. 올해의 알려줘가지고 다양한 무슨 감자 일인지. 농사를 마무리하며 농진청이 배가 개발한 불러서 특별한 그렇게 얘기하고 감자, 있어. 보라색 자연감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배가 저렇게 불러 있는데. 농업진흥청이 개발한 보라색 품종 자연감자 이야기. 자연감자 재배 방법은 다른 감자들과 비슷해요. 3월쯤 심어서 6월 중하순쯤 수확해요. 실제 키워보니까 재배 기간은 약 80일에서 90일 정도 내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크기는 길에 수미감자보다 그때 약간 큰 하나도 안 편이고 떠나가지고 내가 줄기도 좀 그걸 더 올렸잖아. 두껍고 키도 더 근데 이제 크답니다. 이거 이렇게 있다. 색깔은 계속 겉과 이러고. 속이 모두 보라색이에요. 요리해서 디스플레이 해놓으면 정말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색깔이죠. 전화 왔어? 그리고 다른 감자와 가장 다른 점은요. 샐러드처럼 날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껍질도 먹을 수 있고요. 그럼 자연감자의 상세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자연감자의 놀라운 효능? 다이어트에 좋은 감자. 자연감자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배가 든든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아주 좋아요. 그만했지. 또 혈당 지수가 그러니까 그 낮아서 없잖아.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꾸준히 드시면 체지방도 줄어들 수 있어요. 면역력 쑥쑥. 자연감자는 비타민C가 많아서 면역력을 그렇지 않지 높여줘요. 않은데 뭐라 그러려고. 감기 예방은 내가 물론 여러 말할 가지 거는 아는데.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줘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세포를 보호해주고 노화도 막아준대요. 또 폴리페놀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과연 밭에 갔을 혈당 때 조절. 자연 감자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 상승을 천천히 시켜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준답니다. 아는데 뭐 따로 가면 어떠냐라고 말을 하잖아. 소화 건강 지킴이. 근데 그게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를 예방해줘요. 소화불량이나 위장 장애에도 좋답니다. 감자의 전분은 장내 유익균 성장을 도와서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시켜줘요. 자연 감자는 장 운동을 촉진해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안 되는 거지. 피부 건강 비결. 자연 감자의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은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피부를 탄력 있게 해줘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감자팩은 피부 미백과 트러블 완화에도 효과적이에요. 자연 감자는 주름 개선과 미백에도 좋아요. 그게 말이 안 돼. 혈관 건강 지킴이. 이게 감자인 것 같아 이제. 자연 감자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줘요.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아요. 감자의 섬유질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답니다. 과연 그 뼈 건강 지킴이. 과연 그게 능력. 자연 감자는 비타민 K가 많아서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줘요.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감자에 있는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해요. 그것까지 능력으로 쳐야 되냐고. 에너지 충전. 뽑는 것조차. 자연 감자는 복합 탄수화물이 많아서 지속적인 에너지를 줘요. 탄수화물은 뇌 활동에도 필요하고 피로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돼요. 자연 감자는 이렇게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다이어트 성공의 비밀. 다이어트 식단의 주인공. 자연 감자는 100g당 70kcal로 흰쌀밥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든든하게 먹어도 칼로리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섬유질이 많아서 배가 든든하고 식욕 억제에도 좋아요. 다양한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많아서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 조절에도 좋아요. 다양한 조리법. 굽거나 삶아 먹어도 맛있지만 샐러드, 스프, 볶음 요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어요. 자연 감자는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다이어트에 든든한 동반자예요. 어차피 딴 사람 줄 거는 다 피부 미인을 위한 선택. 피부 노화 방지 및 탄력 유지. 자연 감자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요. 그래서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기미, 주근깨 같은 색소 침착도 완화해줘요. 원래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맑고 투명한 피부톤. 자연 감자의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톤을 맑게 해줘요. 칙칙한 피부톤을 개선하고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좋아요. 건강한 피부 유지. 자연 감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과 미네랄도 많아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피부 재생 능력을 높이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피부를 만들어줘요. 보통 한다 그러지? 그렇지? 지친 몸의 활력을. 사는 게 훨씬 나아. 풍부한 섬유질로 에너지 충전. 자연 감자는 다른 감자보다 섬유질이 많아서 배가 오래 든든해요.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도 좋답니다. 피로감을 느낄 때 자연 감자를 먹으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다양한 미네랄로 활력 넘치는 하루. 자연 감자는 칼륨, 마그네슘, 철분 등 다양한 미네랄이 많아서 피로 해소,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등에 도움이 돼요. 자연 감자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해주는 슈퍼푸드예요.
거기다 올려놓으면 더 건강한 다이어트 파트너. 자연 감자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많아서 다이어트 식단에 좋아요. 전기로 하는 거. 샐러드, 스프, 볶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건강하고 맛있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답니다. 네, 이해를 하고. 이렇게 자연 감자는 다양한 건강 효과를 지닌 슈퍼푸드로 다이어트와 면역력 강화, 소화 건강, 피부 관리 등 가지만, 여러 방면에서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데 자연 감자의 다양한 효능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저희가 수확한 것 중에서 알이 좋은 것들은 벌써 다 팔았고요. 중간 크기나 작은 크기는 잘 보관하고 있으니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은 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쪼꼼씨와 함께 한 자연 감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모든 웃음과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페미들 하는 거랑 사실은 똑같잖아. 나는 공급 똑같이 줘. 대신에 나는 일은 안 할 거야. 난